자, 수열의 1번 문제다.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 킨다. 수열 A의 EN-1은 수열 A의 EN-1은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알겠죠? 수열 A2에는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래.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수열을 원래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수열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이게 수열의 표현법인데, 수열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인 함수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쟤를 나열하면 A1, A2, A3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쟤를 나열하면. 근데 저기 뭐라고 써있죠? 최초에 뭐라고 써있어? 수열 A의 EN-1이 이렇게 써있지? 맞아? 나열해보세요. A1 나열해봐. 그렇죠. 그 다음 항은 A3고 저게 두 번째 항이에요. 알겠어? A3가 몇 번째 항이라고? 두 번째 항. 그럼 A5가 세 번째 항. 그래서 N번째 항이 AEN-1이에요. 알겠어? 이 새끼는 이게 항상 N번째 항이에요.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이게 N번째 항. 그럼 초항이 이게 4래요. 네. 이해돼요? 공차가 얼마래요? 2래요. 공차가 얼마라고? 2라고. 그죠? 그럼 내가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쓰고 싶어. 네. 그지? 이게 N번째 항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럼 초항은 4니까 4 더하기 N-1에 공차 2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요, 그냥. 네. 이해되는데? 네. 알겠어? 찬일이 되지? 네. 한 일이 되지. 야, 사극 버전 어때요? 수업 어떻소? 막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줬어? 알겠어. 그 말이 뭐라고? 뭐라 했소? 네? 교수님 뭐라 했소 지금? 아무 말 안 했어. 아, 그러셨어. 그 A, N-1 초항 4에 N-1에 공차 이렇게 쓰면 되지, 얘들아? 그러면 2n 더하기 1 쓰면 되겠소? 응? 네. 자, 그 다음에 a2n이네. 그럼 a2n은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래. 그럼 10에 마이너스 2에 n-1을 쓰면 되겠소? 맞아요. 이 새끼가 그냥 n번째 항이라는 걸 꼭 기억해, 얘들아. 네. 알겠죠? 그래놓고 니네가 하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이해 되지? 아, 그러면 A11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네. A11은 여기서 구하면 되고,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 되죠? 그래서 10이 이렇게 될 거고, 맞니?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이제 A12잖아. A12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6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에 5승 1에 되겠네. 됐어요? 네. 둘이 계산해주면 답이야? 네. 알겠지? 네. 이게 수열의 정이다. 교과서에 있는 시작이야. 알겠어? 네. 아, 하나 다뤄주려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우측 뒤.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A1은 A2 더하기 3,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N.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 아,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네.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네. 알겠죠? 모르겠으면 나열해보는 거야. 알겠지? 어떤 그런 AN과 AN 더하기 1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그러거든?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배워. 모르겠으면 뭐하라고? 나열해보라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됐죠? 나열하라는 얘기는 뭐야? A1, A2, A3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 관계에 의해서 이르면 A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게 A2래.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래. 이해되는데? 네. 인정하지? 마이너스 2를 곱하래요. 자, A2에서 A3, 여기 A2, 그럼 여기는 A3이잖아. 네. 넘어갈 때도 얼마를 곱하라고?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알겠지? 네. 지금 요 얘기가 엄청 중요한 얘기야, 수열을 다룰 때. 네.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나열하라고.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나열하고 나니까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AN이. 아,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걸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 쟤는 A에다가, 쟤는 A에다가 공비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하죠. 왜? 공비 수열이니까 A2는 A1에다가 공비 곱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얼마? A는? 1 나오네. 됐어요? 그럼 A9 구하려잖아, A9. A9는 초항, A1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8번. 곱하기 1, 8번. 그럼 A1은 1이고, R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자, 요거 하시면 되겠네. 이해 돼요? 네.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인에 대해서 A2, A8, A5는 이 순서대로 등비돼. 자, 뭐라고? 지금 A2, A5, A8, A5인데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래 다? 등차 수열이래. 이해돼요? 어, 그런데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으면 항상 모든 거 일반항 공식과 합공식만 갖고도 다 풀린다 그랬어 내가. 알겠지? 그죠? 그러니 접근을 뭐 얘는 A 더하기 D, 얘는 A 더하기 7D, 얘는 뭐 A 더하기 몇 D? 4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공차가 2래니까 맞아? 공차가 2래니까 얘는 A 더하기 2 맞죠? 얘는 A 더하기 14, 얘는 A 더하기 10 이렇게 놓고 풀면 얘는 아무겠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얘를 그냥 A라고 그러자. 알겠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몇 D? 6D니까 10이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3D니까 6 맞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맞아? 여기서 이 새끼를 초항으로 보면 공차를 몇 번 더하라고 5에서 2 뺀 것만큼 3 번 더하라고. 이해돼? 어, 이렇게 쓰면 얼마야? 해봐. A 더하기 이제 등비 중앙 쓰는 거지? A 더하기 12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의 제곱. 인정해야 하네. 네. 이거 풀면 A 나와 안 나와? A 나오지? 자, A 나왔어. 그러면 SN은 뭐라 쓰면 돼? 등비수열이합이라며? 아, 아니네. 아, AN의 등비수열이합이 아니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그랬으니까 뭐야? 등차합이지? 등차합. 맞아? 아? 근데 저거 맞아요. 뭘 저거? 아닌 것 같아. A 제곱 더하기 A, A 플러스 6 아니에요? 뭐지? 원래 가운데 제곱은 응. 옆에 거 어떤 거 같아요? 어, 이거 너무, 아, 이걸 내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곱하기 쓴 것 같아. 아, 알겠죠? 아, 옆에서 쓰다 보니까. 알겠죠? 이거 곱해야지. 근데 그럼. 왜 제곱을? 제곱은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지우려고 하고 있었어. 네. 존나 뻔뻔시럽지? 네. 특이해요. 너네도 뻔뻔스럽잖아. 아까 성준아 동우가 들어오면서 오늘 몇 시에 들어왔냐면 저 좀 웃겼을게요. 뭐 난 어마무시하게 수업을 맞춰온 줄 알았어 시큰 새끼. 9시 한 50분쯤 들어오면 에이 아니죠 저 선생님 지랄 조용히 해. 선생님 오늘 10시 수업이에요? 어 9시 50분에 들어오면서 9시 반 아니에요 선생님? 10시 수업이에요? 9시 반 수업 아니에요? 50분에 들어오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와 조성준 개새끼네. 아니 9시 반에 알려줬으면 9시 반에 맞춰서 와. 뭐냐고 그 소리가 이해나 돼. 아니 웃긴 게 40분에 제가 30분 수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 어떻게 된 거야? 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저 44분에 여기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43분이든 뭐든 미친 새끼 9시 30분 수업이면 9시 30분에 맞춰 오면서 아 조성준 시탱 이게 이거는 말이 되지만 그래 아니 저 10시인 줄 알고요 좀 일찍 와서 편의점에서 먹고 올려오려고 했거든요. 40분에 갑자기 얘가 오늘 수업 9시 반이라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실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 당황해서 빨리 올라왔는데 그렇게 된 거죠. 알았어. 의외예요. A 구할 수 있지? A 구하고 나면 얘는 2분의 뭐야? 2분의 함수에 2의 초항에 이거 해서 니네가 구하면 되겠다. 걔는 안 해도 되지? 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A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A2는 10이고 뭐래? 저기 A2는 얼마? 10. 그래 10. 그 다음에 A7은 16A3이래? 맞아? 자 공비 R이
꿀맛이 느껴져요? 일단 이식만 보고 바로 잡혀요? 근데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알은 얼마? 이 이해돼야 안 돼요? 찬이는 돼? 이게 여기가 7항 여기가 3항이니까 여기다 공비 몇 개 곱해야 돼? 알을 4번 곱해야지. 그럼 4번 곱하는 게 16이잖아 결국은. 알 4가 16이잖아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알은 2라고 이렇게 빨리 잡는 거야. 이해돼? 어? 찬일 돼? 네. 자 저렇게 잡아놓고 A2는 얼마래? A2는 10이래 이해했어? 그러면 SN이 2000보다 작거나 같은 그죠? 이 자연 대는 개수를 구하래지? 그럼 등비 합이네? 그죠? 1 마이너스 공비.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로 써도 되지, 얘들아? 공비 마이너스 1 봐. SN 공식 불러봐.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 RN. RN. 이렇게 써도 돼. 1 마이너스 R로 쓰면 여기 바꿔주면 되잖아. 이해되죠? 네. 그럼 초항은 얼마야? 5네? A2가 10이잖아. 네. 초항 5죠? 그죠? 그 다음에 2의 항수 n승 빼기 1 이러면 되는 거야? 네. 이게 2000보다 작거나 같대. 약분하게 되면 얼마? 아, 네. 400이야? 네. 그럼 2의 n승은 401이죠? 네. 그럼 자연수행 불러. 1부터 네. 어디까지? 7까지? 네. 이해돼요? 네. 자, 여기 공부 빨리 봐.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래. 맞죠? SN. S4는 얼마야? S4는 18. S6은 얼마야? S6은 42. 맞아요? 자, A20. 맞아? 분의 A36. 그래. A20분의 A36. 뭐 구하라는 거니? A20분의 A36 딱 이러면 아 R16승 얘도 바로 돼야 돼. 네. 알겠어요. 왜냐면 얘는 36이고 얘는 20이니까 얘기서 얘를 넘어가려면 R16승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되지? 이해돼요? 그거 이렇게 볼 줄 알으면 되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 그래 등비수열의 합. 그럼 이거 뭐라 쓰면 돼? 얘는 1-R분의 초항 A의 1-R의 4승 이게 네. 얼마? 네. 18? 그럼 쟤는 1-R분의 네. A의 1-R의 6승 네. 그게 42? 네.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인정하죠? 이런 거 나오면 예분의 예를 해버려. 네. 예분의 예를 하라고. 그럼 1-R의 4승분의 1-R의 6승 인정. 네. 그럼 18분의 40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네. 쓸 수 있지? 그럼 요렇게 얘는 1 플러스 R제곱 남아요? 네. 쟤는 1 플러스 R제곱에 R4승 남아요? 자, 모르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네. 자, 1 마이너스 R의 3승. 이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에 1 더하기 R의 R제곱 인정. 네. 그거 쓴 거야? 아하.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너네 이거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여기 봐. X3승 마이너스 Y3승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얘가 X-Y인 거 알아볼라. 시작이. 자 그럼 X-Y6승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이거 뭐야? 차수를 3분의1로 낮춘 거예요. 네. 이해되는데 인수분해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쓴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곱, X제곱, 둘이 곱한 거, XY, 그 다음에 이 새끼 제곱. 해서 여기랑 9호가 여기가 반대죠. 알겠어? 그럼 얘는 이거 제곱 X4승 알겠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Y4승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는데? 오케이. 그럼 요거 인수분할 수 있겠지 이제?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R제곱 구할 수 있겠네? 인수분해 돼서 알겠냐? 네. 언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모르면 다 뭐하라고? 저렇게 공식 쓰면 돼. 합의공식 알겠니? 합의공식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새끼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네. 요거 이용해보자고. 자 1항부터 2항까지의 합, 3항부터 4항까지의 합, 5항부터 6항까지의 합 등비수열의 합. 알겠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 다음 두 개 또 합을 구한 거죠?
공비가 뭐라고 바로 R제곱이라 그랬어. 네. 이해되는데? 네.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A라 놓자. 뭐라 놓자고? A. 얘를 A라 놓으면 얘는 AR제곱이야? 네. 얘는 AR. 사상 이렇게 돼요? 네. 인정해? 이렇게 더하면 얼마라고? 18. 맞아 안 맞아? 써있잖아. 네. 그죠? 다 더하면 얼마야? 40. 42. 자, 아까랑 똑같은 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합공식 안 쓰고 둘로 쪼개서 그냥 뭐 응용해봤어? 네. 알겠죠? 이거 뭐 첫 번째 게 그닥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되겠는데, 어? 아까 선생님이 등비 수열은 이렇게 앞에 n개, 그 다음 n개, 그 다음 n개씩 더해나가면 그렇게 합도 등비 수열이라며. 네. 이해되는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 거야.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네가 사고가 확장이 되면 얘가 좀 어려워져도 쉽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이제 6번이에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로그 3에 sn 더하기 k, n 더하기 를 성립할 때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돼요. 어? 아까 했던 거지. 뭐예요? 우리가 sn이 ar에 n 마이너스, 아, ar에 n승 더하기 b 이렇대. 이해돼? 그런데 이게 a 더하기 b가 0이면 초항부터 등비 수열이고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초항만 깨진다 그랬지, 등비 수열에서. 네. 그러니 전체로 보면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여기가 n승이라는 거야. 저희가 n-1승이면 안 돼. 네. 저희가 n+1승이어도 안 되고 저희가 n승으로, n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게 두 개 더한 게 0이어야 된다고. 어? 빨리 풀려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저 어설프게 알면 틀리는 거야. 어설프게 알 바에는 차라리 원리대로 푸는 게 낫지. 이해돼요? 그래서 저기서 sn 더하기 k는 뭐가 돼요? 3에 n 플러스 1 이래 되고 sn은 3 곱하기 3의 n승 빼기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이 새끼가 a인 거고 이 새끼가 b인 거야 지금. 그래서 둘이 더하면 0이어야 되니까 k 얼마면 돼요? 3 이러면 된다고. 알겠지? 만약에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아 어렴풋이 아 이게 n승이었어 시댕 n-1승이었어 모르잖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리대로 가야지. 자, sn은 잘 봐. 3에 n 더하기 1에 더하기 아니 빼기 k지 얘들아. 네. 맞죠? 그러면은 an을 물어봤으니까 뭘 물어봤어? an에 대한 걸 관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sn을 주고 an에 대해서 관찰하면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 아니니? 3에 n승 빼기 k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 an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맞아? 그러면 여기서 AN은 얼마가 돼요? 2에 3의 n승 이래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N이 뭐부터라고? 2부터라고. 초항은 어디서 본다고? S1에서 본다고. 1르면 얼마야? 9 빼기 K야. 인정해 안 해? 맞죠? 이게 초항부터 지금 현재 얘는 등비수열 형태가 맞지? 등비수열 형태가 맞는데 이건 2항부터란 말이야. 그럼 1항부터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다 1는 거랑 여기다 1는 게 같으면 되잖아. 여기다 1로 봐. 얼마? 18에? 18, 그지? 그럼 여기도 18. 어? 이런? 아니죠. 1르면 6이잖아, 시댕. 네. 이해되는데 여기다 1르면 6이지? 네. 맞아? 여기다 1르면 6이니까 그게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네. K는 3 나오지,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이해했어? 잊어버리면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알겠죠? 알면 그냥 한 방에 밥 쓸 수는 되는 거고, 그지? 네. 자, 이번에 첫째 항이 7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알겠죠? SN. 자, S9에서, S9에서 못 뺐어요? S3을 뺐어. 맞지? 그 다음에 S6에서 못 뺐어요? S5 뺐는데요? 5야? 네. 어, 미안해. 누나를 뼈서 그래. 자, 이 새끼가 얼마래요? 이 새끼가 3이래요. 이해돼? 자, 선생님 보세요. 자, S10에서 S8을 빼래. 맞아요? 네. 이렇다고 해서 아, 등비합. 10항까지 합해서 8항까지 합 공식을 쓰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이건 뭐만 남아요? A10하고 A9 남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안 돼?
하프 공식 쓰는 게 아니라 뭔 소린지 알겠지? 이해돼? 통계 봐봐라. A9에서 A5 몇 개 있어요? 항 빼면? 네 개 남지? 네. 6, 7, 8, 9, 4개 남잖아. 얘도 뭐야? 3, 4, 5, 6, 4개 남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그럼 저 새끼가 R3승이라는 거 인정해 이렇게? 해요. 이게 되면 더 좋고 빨리 이해돼? 네. 안 되면 이렇게 써야지 뭐. 자 봐봐. A3 쟤는 A4 A5 A6 아니야? 인정. 네. 그 다음에 A6, A7, A8, A9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맞아. 그럼 여기다가 R3승 곱하면 얘네? 네. 여기도 R3승. R3승 다 R3승 아니야? 네. 그러니 여기다가 몽창 R3승을 곱하면 분자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러네. 그러니 이 새끼는 R3승이지. 이게 3 이렇게 되는 거고. 인정해야 안 해요? 네. 인정하죠? 네. 그럼 A7 구하래잖아. 뭐 구하라고? A7. A7은 포항이 7이잖아. R이 6승 아니야? 네. 말이 6승 R3승의 제곱? 9. 이해해? 네. 할 만하지? 네. 자, 8번.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A3, A5, A7, A9는 3이래. A2, A4, A6, A8, A10은 6이 성립할 때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란다. 이해돼요? 네. 자, 여기 봐봐. 자, 첫 번째 풀이 좀 보여줄 테니까 이 새끼는 보면 공비가 얼마죠? 2R제곱이죠? R제곱. 이 새끼만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몰랐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풀고 이제 배운 지식 총동원해서 빠르게 풀어보자. 네. 알겠죠? 다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봐봐. 공비가 R제곱 인정? Yes. 그럼 1-R제곱분의 초항 A야? Yes. 그죠? 1-R제곱에 몇 개야? 다섯 개야? 네. 그럼 R식승? 인정? Yes. 이게 3이네? Yes. 인정하죠? 자, 이 새끼는? 공비 역시 R제곱 인정? 네. 초항이 A2니까 AR 인정? Yes. 인정? AR 인정? 그 다음에 1- 공비 여전히 R제곱이고 몇 개? 다섯 개니까 R제곱에 5승 하니까 또 10승 나와? 그럼 6 나오지? 그럼 아까 했잖아 예분의 2 하면 돼? 예분의 2 하면 뭐 남아? R 남네? 그게 2야.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인정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뭐 하냐고? 집어넣어. 집어넣자고. 그럼 A 나누기 얼마? 1- 얼마냐? 4야 4? 네. 그럼 3이야? 그럼 2에 10승 마이너스 1이야? 네. 인정? 네. 그죠? 그게 얼마? 3이네.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구하라는 거 이제 봐봐. 구하라는 거. 구하라는 거 뭐야? 불러. 1- 3분의 1? 네. 맞아, 안 맞아? A에. 그죠? 1- 그죠? 3에 20승? 왜 3이 2에? 2. 2야, 1? 왜 2? 이거 2야? 네, 2에. 아, 1- 2. 그럼 2 빼기 1로 쓰자? 네. 2 빼기 1분의 초항 A에 2에 20승?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이 새끼가 얼마야?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네. 그럼 A가 뭐야, A가? A가 2에 10승 마이너스 1분의 9야? 네. 이해 잘 안 돼? 인정해요? 네. 거기다가 2에 20승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야? 네.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악분시켜 나면 2에 10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9 곱하기 1025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인정해야 돼. 맞지? 네. 아, 그냥 뭐로 한 거야? 원리. 그냥 공식 써서 한 거야 그냥 다. 알겠죠? 자 이제 보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1에다가 R 곱하면 넘어가는 거 보여? 네. A1에다가 R 곱하면 A2 되지? 네. A3에다가 R 곱하면 역시 A4 되는 거 알겠어? 네. 여기 넘어갈 때 그냥 R 곱한 거 인정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R은 얼마? 2다라는 거 금방 잡힌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맞죠? 그러면 A1부터 A10까지 합이 얼마야? 9네? 네. 그러면 A11부터 A 얼마? 20항까지 합은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2에 10승 곱하면 되네? 네. 이해해, 안 해? 아까 알려준 거 아니야? 네. 이해되죠? 그럼 이거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문제가? 네.
그러면 9에 2에 10승 더하기를 이러고 나왔나? 나와요. 훨씬 빠르지? 네. 예스요? 네. 자, 이렇게 풀어. 네. 아, 근데 니네 진짜 내가 부탁하건데 한 가지 풀이만 고수하지 마. 네. 알겠죠? 지금 다 연습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수열 AN의 첫째항부터 NN까지 하고 SN이라 하자. A1은 1, A2는 3, SN 더하기 1, SN 마이너스 1. 못 써야 돼. 못 써야 돼요. SN 더하기 1에서 SN 마이너스 1 보면 공식 쓰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네. 이거 뭐야? AN 더하기, AN 더하기 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죠? 그러면 이 새끼의 뭐가? 제곱은 뭐야? 4AN, AN 더하기 1 더하기 4 이래되네? 맞죠? 넘어오니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의 제곱 인정? 네. 그게 4 인정? 네. 그럼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 2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가능하는데 보자, 증가하고 있네? 네. 맞아 안 맞아?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 잡아주면 되겠어? 네. 등차 수열이네. 이해되는데? 네. 우리 밑에도 증가하고 있대지? 네. 등차 수열 됐어요? 아, 이거 등차 소리 들어가 있지. 자, 요거 연습시킨 거야, 요거. 네. 무조건 학공식 쓰지 말라고, 저런 거는. 알겠냐? 자, 이번엔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S10은, S20항은, 20, 그죠? 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10항까지 합의 5배네? 30은 10항의 몇 배냐? 뭘로 풀 거야? 등비수열 합공식 써도 된다? 네. 알겠죠? 등비수열 합공식 써도 돼? 어? 네. 자, 그런데 이게 더 좋아. 자, 1항부터 10항까지. 그죠? 11항부터 20항까지. 맞죠? 어?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아니야. 내가 너를 A라고 놨어.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한 게 이 새끼의 몇 배래? 5배래지? 네. 맞아 안 맞아? 20항까지 합이 10항까지 합이 5배라며. 네. 내가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합, 11항부터 20항까지 합 쪼개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또 쓸 거야. 네. 왜? 이게 등비수열인 걸 배웠거든. 네. 이해돼? 근데 결국 이거 다 더한 건 얘 새끼 몇 배? 5배니까 너 4A야. 인정해야 해. 그죠? 그럼 얼마 곱했어? 4 곱했네? 네.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너도 4 곱하는 거야. 너는 16A지. 네. 이해되는데? 그러면 S30은 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몇 A가 돼? 21A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10항에 21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야? 네. 알겠죠? 끄세요. 쳤다.